한번 자다 깼을 때 한번 울었단 말이야. 아침에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 일어날 때부터.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일어났어. 어제 냉장고에 있는 술을 보면서 아, 나 요새는 술 안 먹어도 살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안 오시냐. 아무튼 몰라, 너무 힘들었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힘든가 봐, 아마도. 그러면 이쁘게 울어주세요. 안 우는데? 무슨 소리야, 바보야? 왜 꿈은 응애하고 울어달라고? 나 응애 아닌데? 응애 아니라서 응애하고 못 울어. 3분할로 3분할로 울어달라고? 아니, 3분할로 울어달라는 건 대체 무슨 취향이야? 이해가 안 되네. 트위치는 그게 맞아? 배로트 춤에서 너 어떻게 울려고! 어떻게 추냐? 너 울면서 제로투 춘 사람 아니야? 나는 슬플 때 힙합을 쳐도 아니고 나는 슬플 때 제로투를 쳐냐고. 미쳤나 봐. 오늘 보겠다고? 으앙 하는 소리를 제로투 음에 맞추면서 제로투를 추면 되지 않을까? 너가 해보고 되면 내가 할게. 아, 기침 나올 것 같아. 코가 간질간질해. 아, 코간... 아니, 이거 스완킹 업데이트 너무 잘 된 거 아니야? 코만 지는 것까지 잡으면 어떡해! 부끄러워! 부끄러워... 코 파는 거... 코 파는 거 보고 싶다고? 진짜? 아니, 안 팠습니다. 파는 척 한 거야. 안 팠다고, 입맛이라! 아, 더러워. 사지 마. 뭔 소리야. 진짜 더러워. 안 팠어요. 안 팠습니다.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아니, 코 파서 먹은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은 거야. 아니, 이 자식들이. 아니, 코 갈리는 걸 자꾸 잡지 말라고 이런 붙이. 얘가 오늘 양양국에서 코튼을 설치할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갔거든? 내 하는 말이 야! 집꼬라지 좀 봐라! 바퀴벌레 나오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면서 들었단 말이야. 자면서 이미 나왔는데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라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짐이 더러워서 나온 거 아니고 화장실 배수구 통해서 나온 거니까. 아니 코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누가 먹었나? 살면서 코 들이켜서 먹어본 거 빼고는 코 파먹으면 10만 원을 주는 방송이 아니 그러니까 안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안 먹었다고요! 저는 그대로 수정자 가수를 다닌다고? 고양이니까 코딱지 고양이는 코딱지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고양이들 코딱지 먹는 거 같아. 아니 손이 자꾸 돌아가지. 간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주인이 식습관 바뀐 것부터 확인했네. 면역력 높이는 식습관이 생겼구나. 아, 뭔 소리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참네. 이 사람을 건지? 내가 냥냥공을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뒤를 딱 돌아보면서 아,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냥냥톡 택시 오구이뽀 택시기사 주로스입니다. 만나뵙게 되셔서 기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이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아저씨는 대체 뭐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냥 그래서 아하하하 하고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 그런 인사를 할 때만 해도 되게 전문가의 포스가 났었는데 근데 이제 냥냥국 가는 기차를 타러 가고 있었거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내비게이션이 길을 바꾸면은 계속 띵동 길이 틀렸습니다, 띵동 길이 틀렸습니다 이러잖아. 근데 길을 잘 가고 있다가 나는 근데 볼 게 없어서 내비를 보고 있었거든. 아저씨 옆에 있는 내비를 보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드신 거야 아저씨가.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핸드폰에 손을 대더니 볼륨 키에다가 손을 대더니 볼륨을 낮추는 거야. 사유 길 잘못 든 거 안 들키려고. 근데 이미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을 제대로 찾아서 이제 빨간색으로 반짝이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아, 택시비 도 받으려고 그런 건가? 아무튼 막 손이 줄이고 그러길래 그냥 계속 보고 있었거든. 왜 저러시는 걸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게 끝나니까 갑자기 소리를 다시 키는 거야. 그래서 전문적으로 인사한 것 치고는 되게 폼코츠 아저씨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냥냥국 가서 봤던 신기한 거, 주유소가 있잖아. 대충 주유소라고 하셈. 주유소에서 차를 밀어서 주유소로 가는 사람을 봤어. 되게 신기했어. 진짜 차를 밀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기원건용이다 하고 봤어. 근력단련은 할 수도 있지, 경금정해져요. 아니 근데 근력단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쳐. 근데 보통 기름이 떨어지면 차에서 기름이 떨어진다고 걔 지랄을 하잖아. 아, 기름 떨어진다고, 기름 없다고, 미쳤냐 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개무시하고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라면은 집에 있다가 먹고 싶을 때 선택지 1번 라면 시켜먹음. 좀 불어서 코로나 아니었을 때 편의점 나가서 컵라면 먹음. 지금 나의 사고 회로 가끔 라면은 먹고 싶은 은데 설거지 하기 귀찮으니까 식기세척기 살까? 라면 먹는 빈도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컵라면 먹어. 정수기가 없어. 물 저희 집에 식탁이 있는데 라면 설거지 바로 넣으면 그냥 부셔버리라 하십쇼. 아무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후. 얘들아 얘 좀 봐. 나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재고 있어. 왜 재냐고 그거. 재수 어디다 쓰게. 아니 그 저 초 다음에 무슨 초지? 요거까지 세는 게 진짜 엄습하지 않아? 이 정도면은 소시계. 아 그거 그 타임스탑물 그 시계 아닙니다. 이거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건강 체크하는 거래. 내가 얼마나 걸렸는지 대신 체크해줘서 내 건강 체크할 수 있어. 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냥 재는 게 신기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생각해. 아니 왜냐면은 저희 집에 그 제가 똥 캐기 귀찮아서 자동 화장실 쓰거든요. 거기에 애들 몇 분 몇 초 화장실 썼는지 다 나오고 건강 상태 알 수 있어서 약간 그런 기분.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세요.